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인데요. 뭐 역시 문화의 속성 굉장히 간단하죠. 자, 세탁기 발명으로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상승했다. 자, 이거 총체성이라 그랬죠? 하나의 변화가 여러 연쇄된 변화를 나타낸다. 북아메리카에서 유럽계 여성의 단발은 자유의 상징이었는데 원주민 여성에게 단발은 상중, 이제 가족이 죽어가지고 어떤 그 장례를 치르는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사회마다 다르죠. 그 사회마다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씨는 그러면은 여기 전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체성이 전체성이라 그랬죠. 그럼 남원 하나 씨는 축적성이겠다, 그죠? 가볼게요. 자, 1번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총체성, 즉 전체성인데 A다. 바로 나오네. 좀 썰렁하지만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화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늘어나. 이건 축적성이죠. 축적성. 그러니까 B가 아니라 C가 되고 있고요. 자,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 이건 뭐, 여러분,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공유성이에요. 그래서 B입니다. B. 요 말 좀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문화가 사고와 행동을 구속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반팔 입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한여름인데 우리가 해변가에서는 막 웃통 같은 거 벗고 다니면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벗는다거나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웃통 벗고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그 우리가 가진 문화가 바닷가에서는 좀 벗고 다녀도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뭐 밖에 지금 뭐 음료수 먹으러 가면서 아무리 덥다고 해서 벗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문화가 우리 사고와 행동을 뭐 하기 때문에? 구속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우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우리 행동을 구속한다. 이렇게 보는 건 공유성이 되겠습니다. 4번.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이 만들어 사용한 줄임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 기성세대가 공유하는 것과 청소년이 공유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역시 공유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재외 동포 2세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한국어를 몰라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역시 뭐예요? 공유성과 관련 있죠. 그 문화, 그 언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